음악 이야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버로크 시대 때 인스트루먼트 뮤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버로크 시대 때 인스트루먼트 뮤직은 주인공이 있었다라는 거, 특정한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반주 파트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Difference Between Baroque and Classical Instrumental Music에 대해서 보실게요. 그 바로크 시대와 고전 시대의 기악 음악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가 어느 시험을 볼때막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주인공인 악기들이 있었던 거와 달리 그 오케스트라 전체가 주인공 역할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클래시컬 피리어드 때. 그러니까 고전 시대에 와서야 악기들이 내가 스스로 주인공 역할을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실게요. 뭐 거기가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버록 시대 때도 그런 기악 음악들 되게 많았잖아요. 인스트루먼트 뮤직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제 얘기한 거에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오페라에서도 오케스트라가 썼었죠. 오페라에서도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 뮤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별히 그 오버처라는 그 서곡 부분이 나중에 그런 심포니로 해가지고 발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런데 오케스트라 뮤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오케스트라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오페라라는 어떤 보컬 음악이 있잖아요. 그런 성악가들, 그런 오페라라는 커다란 그런 드라마 같은 곡에 그 밑에서 꾸며주는 그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음악도 대단했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오페라 그극 자체가 주인공이 될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댄스 수위도 있어요. 제가 비를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네. 댄스 수위라고 있는데, 이거는 춤곡을 얘기를 하죠. 댄스 수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클래식과 피리오드에 와도 댄스 스윗이 계속 발전이 돼요. 댄스 스윗이 있고 뭐 미뉴엣도 있고 그런데, 그 클래식과 피리오드에 오면은 얘네들이 정말 음악적인 가치로서, 그냥 음악 itself로, 그러니까 음악 자체로서의 그 주인공 역할을 할수 있는데, 버록 시대 때는 실제로 귀족들이 댄스하는 거에 백그라운드 뮤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록 시대 때는, 버록 시대까지 모든 음악이 어떤 악기들이 어떤 주인공이 있거나, 아니면 악기 전체가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이 앙상블이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해서 항상 노래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록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보컬 뮤직이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오페라가 탄생을 했죠. 그다음에 오라토리오, 칸타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런 것들의 그런 목소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버로크 시대 때 주인공 악기들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노래가 주인공이 아니거나, 뭐 오페라가 주인공이 아니거나, 댄스 그 치는 게 주인공이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비속어를 쓰자면 시다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인스트루먼트 뮤직이 시다발이었다가, 그다음에 클래시컬 피리어드 들어왔을 때야 얘네들이 얘네 요거 자체로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댄스 스윗이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좀더 복잡해지고 더 예술성을 더해지고 가면서,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 그냥 그런 연주곡으로서, 연주곡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버록 시대까지는 귀족들이 뭐 이제 춤추고, 루이 14세 뭐 엄청나게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 무도회를 즐기고 그랬는데, 그때 백그라운드 뮤직이었다라는 거. 옛날에는 CD도 없고 이런 시대니까 어떤 연회가 열리거나 무슨 파티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 음악을 틀어줄 수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음악을 연주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악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클래시컬 피리어드에 들어와서야 이제 심포니라는 장르가 완전히 정착이 되죠. 그 하이든에 의해서 완전히 그게 정착이 되고, 그 심포니 자체가 연주곡으로서의 그 위상을 갖게 되고 하나의 그 예술성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소나타가 나오죠. 그때 바로크 시대 때, 버록 시대 때의 소나타랑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제 기악곡이 그거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갑자기 1750년에 이제 버록이 끝나고 1750년부터 이제 클래식 피리어드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거기 묻 자르듯이 그 1750년에 딱 잘라가지고 이때까지는 뭐 주인공 악기가 대세였어. 뭐 그다음부터는 뭐 모든 오케스트라가 주인공이 될수 있어.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었죠. 모차르트 시대에 들어와서 모차르트가 그런 연주회를 열어요. 이제 베네핏 콘서트라고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베네핏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뭐 심포니도 뭐 아니니까 뭐 피아노 콘체르토도 이제 연주를 하고 심포니도 연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 심포니가 맨 처음에 연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심포니가 맨 처음에 연주됐을 때이 심포니는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연주가 됐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심포니 자체가 연주곡으로서의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고 예술성을 갖고 있지만 이때는 그 심포니가 연주되는 그 시기에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커다란 무슨 컨퍼런스나 이런 거 갔을 때 사람들 막 모이고 그럴 때 백그라운드 뮤직을 만약에 깔아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심포니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포니가 연주되고 있는 동안에 막 귀족들이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뭐표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안녕하세요 누구 백작님 뭐 백작 뭐 부인 뭐 어쩌고 인사하는 시간이 그 심포니가 연주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콘체르토 연주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콘체르토가 연주가 됐다라는 거는 콘체르토 자체가 솔로 그 주인공 악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피아노 콘체르토 하면은 피아노가 주인공이고 바이올린 콘체르토 하면은 바이올린이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나서 아리아가 이제 연주가 되고 그랬어요. 아리아도 그 노래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보이스를 갖고 있는 그 소프라노 그런 싱어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악기들이 밑에서 이제 반주 파트를 맡고 있는 건데, 그 클래시컬 피리오드에 들어와가지고 악기들만 연주하는 거, 뭐 피아노 혼자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전체 연주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하나의 예술성을 갖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그렇게 위상을 갖고 예술성을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트레디션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심포니는 그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이든이 완전히 런던으로 넘어가서 막 그렇게 연주를 했던 그 런던 심포니가 맨 마지막 심포니였죠. 그 사람이 작곡했던 104번 심포니. 그때서야 이제 심포니가 그러니까 그 1790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1790년 이후에 들어와서야지 그런 심포니가 그 자체 그 자기가 백그라운드 뮤직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지금 1790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1791년도에 모차르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베네핏 콘서트 같은 곳에서 그 심포니 같은 그냥 악기 연주는 그냥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백그라운드 뮤직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 저는 그 버로크 시대 때랑 클래시컬 시대 때랑 이큰 차이는 클래시컬 시대 때 그런 그 오케스트라 뮤직 같은 것이 그러니까 뭐 콘체르토나 어떤 주인공이 따로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주인공 역할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 그걸로 저는 시대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